할까요? 그럼 시작할까요? 다들 어제 얘기 잘들 하시더니 많이 해주세요. 저는 한강공원 쪽 갔었는데 그쪽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고 다니는 사람도 보통 보면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학교나 이제 조각공원 같이 작은 그런 공원들에는 가족 단위 사람들 한 40명 정도? 엄청 대부분 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자전거 타는 애들이나 킥보드 타는 사람들 좀 있었고 그리고 좀 많이 나왔던 데는 평균적으로 한 40명 정도 나왔는데 많이 나온 데는 길목이 되게 좁아도 한 100명 정도 나온 데는 시장이 있는 경우 그런 데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네요. 그걸 한 15분 정도 카운트 했는데 그렇게 40명 이렇게 나온 거죠? 그거. 네. 그럼 1시간에 익스펜드 하면은 엄청 숫자가 커지긴 하겠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맞아. 사람들이 좀 길에 있긴 있었네요. 저는 너무 없을까 봐 걱정했는데. 네.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그 작은 골목길에는 아예 인도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큰 대로변이나 망리단길, 망리단길도 인도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고, 아 다들 막 15분이 생각보다 길다 막 처음엔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맞아요. 15분 카운트하고 있으면 그게 짧진 않아요, 아 그리고 사실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처음 이제 딱 도착했을 때 뭔가 전 약간 다 5분 단위로 시작을 계속 하려고 약간 기다리고 있으면 한 1, 2분 사이에 막 사람들이 지나가면 지금 시작해야 될것 같은 막 기분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막 급하게 시작한 적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진짜 15분 단위로 이렇게 좀 패턴이 비슷하게 명수가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막 없다가도 막 네. 2, 3분에 막 3, 4명씩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15분이라는 게 약간 그런 사람들 이동하는 거리나 패턴이나 대중교통 같은 거 그 시간 간격 베이스로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 여기 교통이 이제 분석할 때그 현장 카운트 갈때 15분을 미니멈으로 하거든요. 15분을 미니멈으로 하고 뭐 30분 뭐 이렇게 정말 프리사이즈한 데이터 할 때는 뭐 진짜 1시간 더 카운트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는 그냥 미니 리서치 하니까 그냥 15분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다 예상한 거거든요. 그래도 뭔가 또 현장 가서 이렇게 익혀온 게 있네요. 그 되게 뭔가 프로덕티브하네요. 진짜 현장 다녀온 보람이 있네요. 아, 왜 이렇게 다들 어제 한걸 이렇게 다들 또 얘기 안 하지? 어제 진짜 다들 말 많이 했는데. 어제 또 다들 막그 카운트 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들 지나가가지고 그냥 숫자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데모그래픽으로 그룹들 사이의 네트워크도 분석해서 이중으로 또 NNA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다들 왜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다들 리셋됐나. 그래도 이제 리서치 아이디어도 여러 가지 현장 갔다 오니까 또 다양해진 거 졌나 보네요. 그냥 그 마이크를 다 키고 네, 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키고 네. 이건 좀 편하지. 우리 지훈 친구도 마이크 키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너무 불편한가? 말을 안 하는. 네. 약간 아주 약간 그러니까 이 승하 선생님이 이제 직접 뵈가지고 다들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멀리 있어가지고 뭔가. 저희 어저께 모여가지고 추천님들 칭찬이 거의 반이었어요. 아, 그래요? 맞아, 그것도 맞아요. 추천님들의 열정과 막, 아, 이런 거. 책임을 져야 하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는데. 우정 선생님 고생 많죠. 아니에요, 진짜. 다들 너무 이렇게. 저는 제가 관심 있는 거 하는 것뿐이고, 진짜. 다들 너무
다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이라 제가 돈 많이 받고 다 그렇죠. 네. 우리 진동 친구 헤어스타일은 멋지네요. 웹사이트 리뷰 올 때도 그렇게 왔어요? 멋있다. 아니 아니 멋있어요. 자연스러워. 아 죄송해요. 아 이분이 약간 한국에서 다른 나라 시간대로 사시는 분이라고. 아 제가 약간 네네 털이라서 살짝 방금 일어나면 슬랙 보면 너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진동 씨는.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공이 뭐예요 진동 씨는? 전 건축학과예요. 아 몇 학년이에요? 저 3학년입니다. 오 그래요? 네네. 아니 우재 선생님이 굉장히 칭찬 많이 했거든요. 아이디어가 좋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한 대학원생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3학년생이라고요? 네, 3학년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말았습니다.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네,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럼 뭐 피 말랐어. 네. 그래서 아, 네. 그리고 우리 다련 친구는 새벽 4시에 미팅 한번. 어, 했고. 맞아요. 와. 근데 어제 멀리서 왔는데 저녁 안 먹고 일찍 가셔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또 이야기 많이 나눴나요? 그래서 이야기를 별로 많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서베이를 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나만? 제가 좀 거의 한 시간 정도 더 걸려가지고 정말 다들 미리 모여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좋네요. 좀 이렇게 편하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훈 학생은 뭐 어제 가보니까 어땠어요? 아, 되게 그 망리당길처럼 사람은 진짜 많은데 또 그저 그 주변 주택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거의 한 5명, 15분 동안 5명 가는데 막 망리당길 근처에 가면 한 200명씩 지나가니까 뭐, 그리고 생각보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랑 전동 킥보드가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아 이것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겠다. 또 오토바이 타는 것과 또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성격도 다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도 분류해서 더 다른 가중치를 주면 더 신뢰도가 높은 분석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연구 가치가 있다고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 한번 트라이 해보죠. 그냥 트라이 해보고 미케이가 네. 조정해보고 뭐 웨이트 네트워크 웨이트값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또 네. 이남준 선생님이 이렇게 그 디벨롭한 약간 파이튼이나 이런 걸로 디벨롭한 걸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있으면 뭐 우리가 막 파이널라이즈 시켜서 막 완성된 퍼펙트한 뭔가 리절트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뭔가가 이렇게 결과물로 당연히 나오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 있으면 뭐든 다 이렇게 같이 쉐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또 일단 뭔가 그런 오피셜한 데이터나 물리적인 환경 같은 걸로 분석한 NNA 분석한 결과하고 카운팅 한 결과하고 어떻게 다른지 만약에 뭐 다르다면 눈에 띄게 다른 부분이 있다면 왜 다른지 그게 뭐 예를 들면 어딘가에는 뭐 저희가 관측할 때도 막 그냥 그 위치가 빨래방 막 이런 데 사람들 막 들락날락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쪽이 그런 작은 원룸들이 많아가지고 빨래방 같은 게 좀 활발하게 돼 있는 서울에서 좀 드문 그런 자치촌 같은 컨텍스트도 있고 해서 그런 거나 아니면 막 엄청 뜬금없는 곳에 막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찾아보니 엄청난 인스타 핫플레이스 맛집이 있다. 막 이런 그런 뭔가 마그네틱 요소 같은 것들을 찾아보는 역으로 추적해보는 위치를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얘기도 어제 했잖아요. 다 같이. 너무 아이디어 좋은데요. 왜 나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지?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진짜 역으로 추적하고, 그래서 이제 현장 설계를 가보라고 한 거고, 사실 막 진짜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막 진짜 리얼타임 데이터가 있고, 뭐, 그 국가에서 막 설베이를 다 해가지고 가장 이렇게 오피셜리 만든 데이터도 사실 막그100% 현장의 상황을 반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또다그 특성이 있어요. 각 데이터마다의 장점이 있고 또 약간 단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최소한 두 종류의 데이터를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더 인터레스팅하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그냥 이번에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김정대 학생은 어땠어요? 어제 가보니까. 아, 저는 그 한강공원이나 그 망리단길에서 제일 먼 북쪽에 이제 그 원룸촌이나 이런 데를 갔거든요. 근데 그 원룸촌 구역이랑 밑에 있는 한강다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촌 구역을 나누는 큰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을 쭉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 위쪽은 아무래도 좀 작은 규모의 가구가 많으니까 저희가 원래 프로젝트 계획할 때 생각했던 대상인 그 아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가족들이 별로 안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은근히 자전거를 타고 이제 주말에 운동차 나오는 가족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할 때그 인구가 움직이는 것을 포착을 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팀에서는 뭐 공원이나 작은 공공공간 이렇게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가족 단위 뭐 많이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센서스 데이터가 있는데 연령별로 잘려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를 나중에 웨이트 값으로 해서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모델 어드저스먼트 할때 사용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옵저베이션을 하고 왔으니까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이건 학생은 어떻게? 저는 뭐 학교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식으로는 어떤 조사해본 적이 없었는데 워크숍 통해서 이렇게 직접 나가서 인구 유동 인구 조사해보고 했던 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좋네요. 많이 아이디어도 많이 이렇게 갖고 나중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도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이 온사이트 가서 카운팅하고 하는 게 무조건 가가지고 그냥 재고 이런 것보다도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이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정현 박사님이 자기 연구했을 때 굉장히 합축적으로 이렇게 피드백 쌓인 것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지금 단시간 안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떤 단순히 그냥 온사이트 가서 카운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걸 되게 많이 알았잖아요. 이제. 어떤 식으로 매주하고 과거에 이렇게 했었고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저런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비단 그 네트워크 어나리스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쨌든 건축 도시하시면 알아두면 굉장히 그 차후에 어떤 기준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다른 학생 어땠어요? 어제 멀리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저는 그 조그만 골목 4개랑 사거리 하나 돌았는데, 좀 제가 한건 골목은, 역 근처 골목은 사람이 되게 많고, 사거리도 되게 많은데, 다른 조그만 골목들은 거의 사람이 안 다니다시피 해가지고, 좀 역이나 사거리 쪽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조사 들어보니까 시장에 되게 많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시장으로 많이 가는구나 알았던 그 다현 학생은 그 데이터 어쨌든 이렇게 좀 코딩으로 다뤄보는 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때 현장 갔을 때좀 가진 아이디어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꼭 도시적으로
이게 꼭 로지컬리 딱 맞지 않아도 좀 데이터를 프로듀스 해보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변형시켜보고 그거를 이제 맵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학생은 이렇게 뭔가 리뷰할 때 내가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변형해보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런 아이디어를 좀 들고 와서 쉐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 내일부터는 9시에 시작하면 바로 팀 C, 나다랑 다련 씨 팀 먼저 튜토리얼 진행하고 난 다음에 A팀, B팀 튜토리얼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나다가 거기 새벽에 들어오는 거라 일단은 시간 정해서 딱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네. 네. 그러면 그 팀씨 발표할 때도 그냥 같이 보시고 의견도 같이 나눠주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팀씨 할 땐 영어로 할 건데 뭐 이렇게 그래도 채세 이렇게 같이 나누고 뭐 얘기해도 되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응? 그럼 남주 선생님 워크샵 할까요? 짧게 이렇게